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뭐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이슈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정태현 팀장님은요? 네, 저는 원자력 원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오랜만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전일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폴란드 원전 신축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앞으로 원자력 관련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에 대한 관심이 저는 상당히 좀 높은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 어제 수주 소식을 좀 실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원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신축 관련돼서 의향서 체결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는데 이게 그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팍과 2주 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계약 전에 가계약 성격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실망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차적 수주는 받지 못하고 2차적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전체 수주 금액이 3조 원 정도 쪼그라든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원전 신축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1차 개통 사업까지 모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팍과 진행하는 이 원전 사업의 1차적 수주까지 전부 다 받게 되면서 수주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수주를 다 받게 되면서 아마 5조 원 이상이었던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엘다바처럼 2차적 수주가 아니라 1차적까지 다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같은 경우에는 도커바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코팔리노 프로젝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팔리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전 6개 정도 만들게 되면서 40조가량의 어떤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주받은 폴란드 그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코팔리노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연말, 빠르면 연말, 이건 내년에 좀 발표할 예정이고, 그게 아닌 이번에 그 방산 수주를 받게 되면서 방산 패키지 성격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을 좀 추가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방산 패키지 성격이 상당히 큰 거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되는 40조 원 규모의 코팔리노 사업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명심을 좀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최근에 원전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끝이 나는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40조가 됐던 8조가 됐던 본격적인 수주가 나와야 그때 가서 아마 원전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또 말씀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영상 컨텐츠, 원전,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코스닥이보다는 테마가 계속 순환매를 돌게 되면서 두더잡기식으로 당일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 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원전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도 어느 쪽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영상 컨텐츠가 그랬던 것처럼 단기 반등에 조금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투파워 10%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투파워 같은 종목들이 일단 10%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조강 IRA가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어제 어떤 폴란드 수주 소식은 단기 변동성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시장 보고 있는 상황 중에 수출 지표가 좀 나왔어요. 10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관세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자, 일단은 10월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5% 줄어든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5.5% 줄었고, 이러면서 누적 무역 적자 수준이 3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하고 있다라는 요런 이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나온 이 수출 지표 관련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역 적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기업들도 부담받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은 어떤 이슈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좀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조명을 네.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는 지금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고물가의 고금리 기조가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시 환경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작년부터 이어진 버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 거시 환경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류가 좀 변경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낮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 결국 가치주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지수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PER 관련돼서도 그렇고 역사적 하단에 좀 이제 근접한 기업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치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는 어떤 기업을 찾는다는 것 자체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성장주들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밸류에이션의 어떤 트랩에 좀 빠질 좀 위험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가치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도 분명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좋은 경영진 또 주주환원 정책이 좀 우수하고 지배 구조가 좀 튼튼한 어떤 회사를 찾는 것이 하나의 좀 방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보게 되면 성장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평가된 지주사, 특히 이제 뭐 SK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바벨 전략으로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치주들 역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다. 이제 종목들 간단하게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정태현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나온 반도체 개발 소식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독일 비덴티스사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서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단순히 반도체 개발을 하는 것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진행하는 회사들의 면면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ARM 그 ARM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쪽에서 CPU 기반의 5나노 설계 플랫폼을 공급받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비덴티스와 비덴티스 쪽에서는 영상 처리 플랫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OEM 방식으로 반도체 칩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방 업체들의 어떤 협력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향후 5년간 2025년부터 5년간 10억 달러도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AD 테크놀로지 어떤 캐파가 좀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할 만한 계약이라는 판단에 오늘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차트적인 부분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 6%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나간 실적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은 앞으로 지나갈 이슈고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을 보게 된다면 좋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좀 저점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18,000원인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밴드보다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무시를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현임 팀장님도 바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네, 지금 나노신소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좀 하나 갖고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실적 관련돼서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9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이상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CNT 도전제 관련돼서 캐파가 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6,000톤, 뭐 중국에서는 7,000톤 정도 확보가 되면서 지금 캐파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늘어난 캐파를 통해서 2024년에는 좀 기존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 좀 3,800억 이상 좀 플러스가 좀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매출로 좀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CNT 도전제 관련돼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잘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